날씨니까 날씨가 아니, 어떤 계절이니까 날씨가 어떻고 그럼 그 날씨에 맞는 어떤 뭐 일을 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하는 계절들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Changing 쓰는 법? C-H-A-H-I-N-G. Changing seasons는 S-E-A-S-O-N-S. 그렇죠. 오케이. 스펠링 아주 정확했고요.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오케이. 그래서 별로 할 건 없는데요. 오늘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 여기서 할 게 있어요. Change 뜻은 뭐고? 변화하다. 그렇죠. 변화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렇게 뭐도 붙일 수 있다. ing. ing도 붙일 수 있죠. Change의 뜻은 변화하다인데 changing의 뜻은 변화하는 중이나 변화하는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변화하는 어떤 시가 됐습니다. 어떤 계절들은 계절들이죠. 계절들은 계절들인데 어떤 계절들? 변화하는 계절. 그렇죠. 변화하는 계절들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Changing seasons. 오케이. 그래서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고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봄이니까 날씨가 어떻다 그러죠? It is warm. Warm 쓰는 법? W-A-R-M. Warm의 뜻은? 따뜻한이라는 어떤 시니까 문장 만들려고 뭐가 필요했다?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했죠. Warm.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아빠가 낚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My father is fishing. Fish의 뜻은 뭔데? 낚시하다. 하다시에 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낚시하고 있는 합치니까 낚시하고 있다가 됐죠. 너의 아빠는 뭐 하고 계시니? What? Is 그렇죠. What is your father to? 오케이. 하고 있는 중이니 와야 되니까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얘랑 어울려야죠. to가 아니고 doing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 있는 동작을 묻는 겁니다. 아버지 뭐 하시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ell, my father is fishing.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My sister is shopping. 그렇죠. 그러면 너의 시스터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sister doing? 그렇죠. What is your sister doing? 하면 되겠죠. She is jogging.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your sister.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요. She죠. What is she doing? She jogging. 조깅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I'm hiking.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Okay, 계절이 바뀝니다. It is summer. It is summer. 여름이니까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It is very hot. 그렇죠. 어찌 hot? 매우. Very hot. 네. 대리와 같은 애를 보고 무슨 시라고 했더라? 어찌. 그렇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고요. is랑 합치면 어찌 어떻다. 매우 덥다가 되고 있네요. 날씨가 어떻다. It is very hot. 하다.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그럼 My brother is watching movie. 그렇죠. My brother is watching. Spelling watching. 그렇죠. Movie's spelling? M-O-V-I-E-S. 그렇죠. 오케이. 전번에 watching 틀렸는데 이번에 고쳐서 잘 맞았고요. watch가 보답니다. 보는 중인 만들었습니다. ing 붙여서. What is your brother doing? He is watching movies. watching과 movies. 스펠링 다음번에. 이번에 맞았고요. 근데 조금 아직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다음번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난 수영하는 중이다. I am swimming. 네. 얘가 좀 걸리적거리네. 다음 표현. It is autumn. 오케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autumn spelling. A-U-T-U-M-N. 그렇죠. It is autumn.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툼에 아니고요. 오텀입니다. 얼음. 얼음 대신 쓸 수 있는 거? Fall. It is fall 해도 가을이다 라는 얘기를 fall의 뜻은 가을이란 뜻도 있지만 떨어진다. 하다시로서 그렇죠.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죠. 네. 오케이.
It is autumn. Okay, 가을이니까 가을 날씨 얘기입니다.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it is windy. Oka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그래서 windy의 뜻은? Windy의 뜻은 바람 부는. Okay, windy day 한 뭐예요? 바람 부는. 그렇죠, 바람 부는 날이죠. 어떤 날? 안녕하세요. 바람 부는 날. 어떤 시기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Wind의 뜻은? Windy. 바람 불다. 바람 불다. 는 안 되고요. 바람입니다. 바람이요? 예, 얘는 바람이라는 이름씨밖에 안 돼요.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눈도 되고 눈 내리다도 돼요. 네. 얘는 이름씨도 되고 하다씨도 됩니다. 하지만 윈드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 We are eat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해도 됩니다. Okay, have가 가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먹다라는 뜻도 있어요. We are having dinner. We are eating dinner. 둘 다 상관없습니다. We are having dinn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wearing a coat. 그렇죠. I am wearing spelling. W-E-A-R-I-N-G. Now costume. C-O-S-T-U-M-E. 그렇죠. 얼음 할 때 이걸로 헷갈렸는 것 같아요. I am wearing a costume. 오케이. 그래서 할로윈 데이에 어울리는 코스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I'm wearing a costume. 그래서 It is winter. It is winter. 겨울입니다. It is winter. Winter. 겨울이니까 겨울에 어울리는 날씨 얘기하겠죠. 그래서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그렇죠.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오, 그렇죠. 여기에 snow가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눈이에요? 눈 내리다예요? 눈 내리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시고 안에 뭐가 들어있다? 버즈가 들어있는 거죠. 헤이, 뭐 춥지만 그러나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not. Doesn't snow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눈이 내리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 하다시 눈 내리다. 눈 내리다. It snows. 눈 내리지 않는다. Doesn't snow. It doesn't snow. 됐습니까? Snow 안에 does가 숨어 있다가 눈 내리니? Does it snow? 그렇죠. Does it snow? 하면 또 물음표 붙일 수 있죠. 눈 내리니? 이런 거 우리가 문장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할 때 했었습니다.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네. 오케이. 네. 거의 이제 세 문장 남았네요.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그 다음에 My family is having a party. 그렇죠. Party 어떻게 쓰죠? P-R-A 아닌데 A가 아니라 A랑 R이 아니라 P-A Party R-T-Y 오케이, 그렇죠. 네. 근데 시험 뒤에는 프라티를 써놨네요. 그래요? 프라티. 프라티가 아니고 파티죠. 오케이, 파티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축하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먹고 있네요.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케이크 셀 수가? 케이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케이크는 하나 오케이, 케이크는 대신 이렇게 아이고야. 케이크를 세고 싶으면 이렇게 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뭐라는 거야?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Piece of cake. 됐습니까? 케이크 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케이크를 셀 수 있었다면 We are eating a cake 해야 되겠죠. 케이크 셀 수 없어. 자르면 자르는 대로. 피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오케이. 피자도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셀 수 없다고요? 그렇죠.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어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빵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빵? 없어요. 또 없어요? 그래서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그래서 케이크, bread. 그 다음에 피자.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럼 햄버거
햄버거도 못 세려요? 햄버거는 셀 수 있습니다. 햄버거 잘라서 누가 먹습니까? 한 개 한 개씩 먹죠. 어 햄버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햄버거를 먹고 있으면 We are eating hamburgers 라 했겠죠. 아 그래요? 여러 명이 위가 먹으면 햄버거 한 개 먹겠어요? 우리가 먹으면 한 개 먹어요? 여러 개 먹어요? 한 개 먹죠. 그렇죠. 우리가 먹으면 아 우리가 먹으면 응. 내가 먹으면 한 개 먹겠지만 I am eating a hamburger. We are eating hamburgers. 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 얘기했냐? 케이크랑 브레드랑 피자. 피자는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다.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 어 치지 않는다. 어 케이크나 어 브레드나 어 피자 하면 전부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다. 에. 경우에 따라서 어 케이크 쓰기도 해요. 됐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그렇죠. 그래서 We exchange spelling. EXCHANG. 오케이 present spelling. PRESETS. Preset 됐는데요. Preset. 어 맞네. 이 안 붙였네. 됐습니까? 이 프레젠트. 그래서 익스체인지 뜻은 익스체인지 교환하다. 오케이. 무슨 씨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우리가 선물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위 더즌. 오케이. 이 속에 뭐 들어 있어요? 이 속에요? 주요. 그러면 더즌트겠냐? 돈. We don't exchange 하면 교환하지 않는다겠죠. 오케이 okay, 너희들은 선물을 교환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exchange presents? 이렇게 하면 묻는 말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채점 있는 결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okay, 수고했습니다. 네. 예. 어 저기 동포키인데. 안녕하세요. 오케이.